아침대는 어떻습니까? 1번.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세요. 2번. 안전모 쓰는 것을 잊지 마세요. 3번. 이런 실수를 해서 정말 미안해. 4번. 병원에 다니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 다친 데는 어떻습니까? 1번.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세요. 2번. 안전모 쓰는 것을 잊지 마세요. 3번. 이런 실수를 해서 정말 미안해. 4번. 병원에 다니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 여우, 여우. 1월 12일, 1월 12일. 가게가 가까워요, 가게가 가까워요.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19일입니다. 2번. 5월 29일입니다. 3번. 6월 19일입니다. 4번. 9월 29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19일입니다. 2번. 5월 29일입니다. 3번. 6월 19일입니다. 4번. 9월 29일입니다. 컴퓨터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위에 있어요. 2번. 책상 밑에 있어요. 3번. 책상 옆에 있어요. 4번. 책상 앞에 있어요. 컴퓨터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위에 있어요. 2번. 책상 밑에 있어요. 3번. 책상 옆에 있어요. 4번. 책상 앞에 있어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경찰서입니다. 2번. 소방서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기차역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경찰서입니다. 2번. 소방서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기차역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4월 24일입니다. 2번. 7월 24일입니다.
3번. 10월 24일입니다. 4번. 11월 24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4월 24일입니다. 2번. 7월 24일입니다. 3번. 10월 24일입니다. 4번. 11월 24일입니다. 지금은 1시 50분입니다. 지금은 1시 50분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11시 40분이에요. 지금 몇 시예요? 11시 40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소방수입니다. 불이 나면 언제든지 달려가십니다. 지난번 산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하루 종일 불을 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소방수입니다. 불이 나면 언제든지 달려가십니다. 지난번 산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하루 종일 불을 끄셨습니다. 무엇을 먹고 싶어요? 1번. 한국말을 배워요. 2번. 시장에서 샀어요. 3번.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 4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무엇을 먹고 싶어요? 1번. 한국말을 배워요. 2번. 시장에서 샀어요. 3번.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 4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드실 거예요? 1번. 아니요. 잘 먹었어요. 2번. 아니요. 안 먹어 봤어요. 3번. 아니요. 가지고 갈 거예요. 4번. 아니요. 여기서 먹을 거예요. 여기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1번. 한 30분쯤 걸려요. 2번. 여기서 기다릴게요. 3번. 모두 3,000원입니다. 4번. 회사까지 걸어서 가요. 여기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1번. 한 30분쯤 걸려요. 2번. 여기서 기다릴게요. 3번. 모두 3,000원입니다. 4번. 회사까지
걸어서 가요. 결혼을 축하합니다. 1번 괜찮습니다. 2번 고맙습니다. 3번 축하합니다. 4번 반갑습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1번 괜찮습니다. 2번 고맙습니다. 3번 축하합니다. 4번 반갑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버스가 안 와서요. 그러면 지하철로 오셨어요? 아니요. 택시를 탔어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버스가 안 와서요. 그러면 지하철로 오셨어요? 아니요. 택시를 탔어요. 목요일에 같이 극장에 갈까요? 목요일은 바빠요. 금요일은 어때요? 좋아요. 그럼 금요일에 가요. 목요일에 같이 극장에 갈까요? 목요일은 바빠요. 금요일은 어때요? 좋아요. 그럼 금요일에 가요. 여보세요? 거기 119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장에 불이 났어요. 공장 위치가 어떻게 되죠? 영등포 시장 근처예요. 네, 곧 그쪽으로 소방차를 보내겠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119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장에 불이 났어요. 공장 위치가 어떻게 되죠? 영등포 시장 근처예요. 네. 곧 그쪽으로 소방차를 보내겠습니다. 지수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영수 씨, 정말 오랜만이군요. 아직도 전자회사 다니시지요? 아니요. 작년에 전자회사를 그만두고 무역회사로 옮겼어요. 그래요? 저는 계속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거기 한국병원이지요? 아니요. 잘못 거셨습니다. 여기는 식당이에요. 312-4568 아닙니까? 아닙니다. 312-4538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거기 한국병원이지요? 아니요. 잘못 거셨습니다. 여기는 식당이에요. 312-4568 아닙니까? 아닙니다. 312-4538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새해가 되었네요. 새해에 특별한 계획 있어요? 올해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해 볼까 해요. 담배도 끊고 술도 줄이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중국어를 배워보려고 해요. 새해가 되었네요. 새해에 특별한 계획 있어요? 올해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해 볼까 해요. 담배도 끊고 술도 줄이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중국어를 배워보려고 해요. 이 수박 얼마예요? 여기 작은 건 한 개에 만 원이고 큰 건 2만 원이에요. 수박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지난주에는 작은 게 7천 원이었는데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 다음 주에는 값이 좀 내릴 거예요. 이 수박 얼마예요? 여기 작은 건 한 개에 만 원이고 큰 건 2만 원이에요. 수박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지난주에는 작은 게 7천 원이었는데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 다음 주에는 값이 좀 내릴 거예요.